아우 더워라. 아우 더워. 아유 추부라. 아유 아유. 아 진짜. 저 아저씨, 저 추워서 그러는데 창문 좀 닫읍시다. 더워서 그러는데 창문 좀 엽시다. 아 춥다잖아요. 아 덥다잖아요. 아니 나는 추워가지고 식은땀이 난다고요. 나는 11월인데 지금 땀띠 났다고요. 나는 지금 감기 사살 때문에 병원 가는 길입니다. 나는 지금 땀띠 때문에 피부과 가는 길이에요. 아니에, 지금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추워가지고 창문 좀 닫아라는데 뭐가 그리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아줌마가 이렇게 천조가리 하나 입고 감기 걸려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요 아줌마 때문에 열 받아가지고 지금 땀띠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참나 땀띠 가지고 무슨. 내 감기는요 특이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서 더 심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옮기면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고요. 내 땀띠는 희귀 땀띠라 피부가 썩어 들어가가지고 좀비로 변신할 수가 있어. 이 버스에서 변신해볼까 진짜. 참말로 진짜 이 아저씨는 피부과를 갈 게 아니고 정신과를 가야겠네. 정신 나간 소리 말하고 자빠진 너. 아니 더우면 옷을 벗으면 되지. 당연한 걸 모르나? 정 안 되겠으면 버스 위에 매달려서 가시든가. 이 아줌마가 진짜 모차르트가 꽹과리 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진짜. 아줌마가 추우면 따뜻한 나라로 이민을 가든가, 그것도 모자라면 하라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든가. 아니 내가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옆에 있는 창문 열겠다는데 아줌마가 뭔 상관인데? 아줌마가 감기 걸렸다고 그럼 내가 버스에 있는 창문 다 닫아줘야 돼? 그럼 아줌마가 슬픈 일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같이 울어줘야 돼? 그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어? 창문 아줌마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어? 내 땅구멍이 다 열리고 있는데 지금. 나는 아저씨 때문에 뚜껑 열리게 생겼다 지금. 아이 그 참 그 아이 그 다른 승객들도 있으니까 그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웃긴 아저씨네. 재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아유 참나 진짜. 아이고 이 아저씨는 각막에 땀띠가 났나? 어? 아니 밖에 미세먼지 안 보이나? 미세먼지가 전혀 많은데 저걸 대놓고 마시겠다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뭐하는 짓이고 참말로. 아이고 더럽게 민감하게 구네 진짜. 미세먼지가 그렇게 걱정되면 입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달고 다니는가? 어? 아니면 편백나무를 뜯어가지고 입에 씻고 다니던가 그래. 뭐라겠어 너 이 아저씨가 싱크대에서 반신욕하는 소리하고 자빠진다. 어? 뭐 짓이가 이 아줌마가 진짜. 아니 왜 추워서 재채기한 건데 뭐. 재채기가 아니라 난 재해인 줄 알았다. 어? 이 아줌마가 주둥이에 뭐 소화전을 달고 살았나. 어? 이게 뭐가 이 머리 다 젖고 냄새. 이 아줌마가 사람 얼굴에다 대놓고 이 독국물 싸댔네 이거. 어? 이 봐라 이 봐라 얼굴에 독기가 가득 찬 거 봐라 이거. 아저씨가 하도 덥다 그래서 내가 샤워 한번 시켜준 거다. 그러고 내 침은 독이 아니라 로얄 젤이다 로얄 젤이. 땀띠에 바르면 좋으니까 많이 챙겨가라 내가 더 챙겨줄게. 뭐고 이 아줌마 에어리언이가 진짜. 어? 시끄럽고 빨리 벨이나 눌러라. 어? 다음 정류장이 아줌마 인생이 종점이니까. 뭐라겠어 너 이 아저씨가 버스 자동문에 머리가 꼈나 진짜. 막 창문을 닫고 입도 닫고 다 닫아라. 뭘 닫아? 그만 쉐리바 다 때려봐 차비가 막. 이런 나도 뺨알이 쳐말래. 때려봐 그럼 때려봐 내가 못 때려봐. 아이 참 그 싸우지 좀 마시라니까 그 진짜. 어머야 아이 그 싸우지 말라니까 왜 자꾸 싸워. 사랑 싸움이었네. 아유, 와 이래 덥노? 저 다음에 내려요.